네. 언젠간 제가 아, 선배님을 염두에 네. 두고 작업을 하면 혹시 오늘 여기서 약속하는 건가요? 진짜 네. 저는 너무나 영광입니다. 혹시 해주실 수? 다만 이제 네. 선배님의 기준에 딱 납득할 만한 아, 결과물이 물론 나온다는 좋은 가정하에 곡을 네, 쓰시겠지만 전제하에 네.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감사합니다.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배님께서 네. 8년 만에 솔로 정규 5집을 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주세요. 앨범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앨범 제목은 관능소설. 소설. 저의 약점 중에 하나가 사랑 노래를 잘못 써요. 그러니까 많잖아요. 네네네네네. 그거 한번 주실래요? 이렇게 또? And I 이거 봐, 못 부르잖아. 사랑 노래 못 부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저 이제 몸까지 녹아버렸어요. 살려주세요. 괜찮아, 지코 괜찮아. 이러게. 진짜 소름.